좋아요! 구독! 새누리 안녕! 헤이 지니의 지니예요! 아, 지니 오늘은 어떤 일 하는 거야? 꼬야야! 오늘은 말이지! 빨아봐라! 응? 어? 환자분이잖아! 환자분! 어디가 아프세요? 배가! 배가! 위! 아래! 위! 위! 아래! 흔들흔들! 아프시다고요? 안 되겠다! 진찰을 받아봐야겠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오늘 지니가 일하러 온 곳은 동물병원! 동물들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해요! 동물 친구들을 진찰하고 아픈 곳을 치료해주는 의사 선생님이 수의사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선생님! 큰일 났어요! 왜? 어떤 큰일 났어요? 강아지 배가! 어. 배가! 배가 왜? 위! 아래! 위! 위! 아래! 아프대요! 어? 정말요? 네. 볼까요 한번? 정말 너가 어디가 아픈가 볼까요? 짜잔. 도대체 배가 왜 아픈 거지? 선생님, 저 괜찮은 건가요? 다 봤어요. 엄청 잘했다. 선생님, 도대체 다롱이의 배가 왜 아팠던 거예요? 다롱이요? 혼자서 너무너무 많이 훔쳐먹었어요. 배가 터질 것 같아요. 과식이에요. 아, 들켰다잉. 선생님, 그러면 다롱이는 어떡하나요? 다롱이는요, 소화제를 먹을 거예요. 약을 먹는구나. 그럼요. 으아, 주사기? 뭐, 주사기라고? 에? 선생님, 이건 내 약이 아니라 주사기잖아요. 짠, 여기 있죠? 요거를 이렇게 딱 꽂아서요. 아. 아. 잘 먹네. 다롱이 앞으로 맛있는 음식이라도 너무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다음 아픈 동물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거북이 명희입니다. 입이 아파서 왔어요. 친구들, 영희 친구가 입이 아파서 밥을 잘 못 먹는데요. 자, 우리는 첫 번째 애기 체중을 한번 재볼 거예요. 체중 재자. 넌 얼마일까요? 61g이네요. 1g이요? 네. 지민은 아. 자, 입에다가 이제 약을 발라줄게요. 야, 괜찮아. 발랐고요. 자, 약을 발랐고요. 이번엔 주사를 맞을 거예요. 주사네. 앞다리에 맞을 건데. 주사요? 자, 맞아요. 못 보겠어요. 맞았어요? 네. 오, 맞았어? 주사 맞았어요. 그럼요. 오, 순식간이죠? 엄청 용감하다. 나 보기보다 용감한 거북이라고. 거북이 엑스레이는 처음 보시죠? 네, 선생님 엄청 신기해요. 그쵸? 우와. 바로 이 껍데기 안에 신체 구조가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거북이 턱뼈. 그다음에 앞발, 뒷발, 거북이 골반 여기 쭉 가운데 있는 바로 거북이 척추예요. 꼬리가 연결된 게 되게 길게 있죠, 그죠? 지니가 보이는 건 요만큼이지만 요만큼, 그죠? 여기까지 꼬리인 거예요? 그렇죠. 꼬리가 되게 길어요, 실은 생각보다. 엄청 신기하다. 이게 건강 상태가 나쁘면은 이게 하얗지가 않고 까맸다, 하얗다, 까맸다 해서 딱딱한 부분도 있고 안 딱딱한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딱딱해서 하얗게 났잖아요. 건강 상태가 아주 좋다네. 우와! 친구들, 거북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온도 조절을 잘 해줘야 되고 두 번째, 햇빛을 봐야 되고 세 번째는 깨끗한 물을 갈아주면 된대요. 선생님! 네. 새로운 아픈 친구가 왔어요! 어? 저요, 저요! 저 찾으셨어요! 제가 바로 페럴 리즈입니다. 나 페럿은 족제비와는 사촌쯤 돼요. 나는 오래전부터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답니다. 평소에는 얌전하지만 공격을 받으면 엉덩이에서 냄새나는 액체를 내뿜어요. 선생님, 이 친구는 뭔가 엄청 부드러워요.
이제 몸이 되게 유연해요. 그리고 아주 행동이 빠르기 때문에 네? 검사할 때 잘 잡아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검사해보자. 자, 우리 이제 체온 한번 재볼 거예요. 자, 그러면 체온을 어디 귀에다가 하나요? 아니요, 엉덩이에다. 엉덩이에다가 한다고요? 엉덩이에다가 한다고요? 리즈 달려! 리즈 달려주세요! 자, 너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럼요. 자, 싫었어. 자, 살펴보자. 꼬리가 이상한데? 네, 꼬리가 이상하다고요? 어? 내 꼬리, 내 꼬리! 아이, 짱! 그럼 어떡해요? 놀다가 다친 것 같은데 기부스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끝났다. 이제 안 아플 거야. 리즈야, 이제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놀아요. 우리 순덕이 데려와 주세요. 안녕, 난 왕관 앵무새야. 머리에 왕관처럼 멋진 깃이 있지. 난 몸단장을 좋아해. 어때, 나 예뻐? 자, 어깨 타고 출발! 순덕이 왔습니다. 아, 순덕이 왔구나. 앵무새 암수를 구별할 때 겉으로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피를 뽑아갖고 유전자를 봐야 암컷인지 수컷인지 알 수 있어요. 네? 뭐라고요? 앵무새는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수컷인지 암컷인지 모른다고요? 엄청 신기하네. 내가 남자게 여자게. 자, 오늘은 지니가 동물병원에서 일해봤는데 우리 친구들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우리 고양이 어땠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자, 그러면 동물병원에서 일하고 싶은 우리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늘 동물을 사랑할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도 멋진 수의사가 될 수 있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쁘다 바빠 춤을 추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바쁘다 바빠 바쁘다 바빠 바쁘다 바빠 바쁘다 바빠 바쁘다 바빠.